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Nice to meet you. 츄. 이거는 츄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그냥 제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마냥 정말 한 시간 전부터 거의 대기를 타서 구하게 된 아주 소중한 것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고요? 바로 빵빵덕이에요. 빵빵덕 아시나요, 여러분? 잘 나오고 있나? 이게 바로 빵빵덕입니다, 여러분. 빵빵덕은 안녕미미라는 분이 이제 제작을 해서 수제 인형으로 원래 만들던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리 인형으로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저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판매처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일단 들어가 봤더니 안녕미미님 그 인스타를 통해서 가끔씩 이제 뭐 판매를 여시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 팜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창을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셨었는데 정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아이돌 티켓팅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빛의 속도로 광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누른 지 1초? 1초도 안 돼서 전부 다 품절이었어요. 구하기 힘든 인형이구나를 깨달았죠. 그러던 와중에 츄 아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츄하고 그 안녕미미님의 빵빵덕하고 콜라보를 한다는 얘기를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수공업으로 만드시던 그 핸드메이드 빵빵덕이 있고 농장 버전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일단 만들면 그걸 또후 작업을 안녕미미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16cm짜리의 작은 그 빵빵덕, 핑크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그두 가지 빵빵덕이 기존에 있었는가 하면 이번에 츄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은 30cm 대형 빵빵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죠. 대형 빵빵덕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대형 빵빵덕이랑 그리고 콜라보한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슬리퍼도 있고 키링도 있고 거울이랑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옷, 후드티나 맨투맨티, 잠옷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다 탐났어요. 어느 순간 제가 빵빵덕 덕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고, 근데 저 반드시 겟해야 되겠다. 딱 이제 12시가 됐는데,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그 기존에 그 16cm짜리 작은 빵빵덕 구매할 때 그때 완전히 광탈했잖아요. 그때처럼 서버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망했나? 한 3, 40분을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장바구니 창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제가 뭐를 담았냐면 급하게 담은 거는 사실 키링도 담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제일 구입을 하고 싶었던 거는 빵빵덕 그 대왕 인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형은 반드시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그 슬리퍼를 집어넣었고 일단 그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었는데 그 장바구니 창이 딱 뜨는 거예요. 결제 버튼을 또막 누르기 시작했죠. 가장 빠른 게 이제 무통장 입금이라고 팁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막 눌렀어요. 근데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몇 분이 지나고 주문 신청이 완료됐다고 딱 창이 뜨는 거예요. 너무 진짜 제가 그때 막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러서 진짜 제가 성공했다. 완전 구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쾌제를 부르면서 입금 완료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본 빵빵덕 콜라보 제품입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에요. 이 인형이 뭐라고 그쵸? 너무 행복하고요. 이럴 땐 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탕진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빵빵더 개봉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